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을 쥐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출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크게 보이더라도, 그리고 떡이 크게 보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그것도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뭐 사적인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공적인 그런 거짓말인 경우에는 뭐 허위사실 유포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나라를 극심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특히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주 경악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악 기준과 가치관입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불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설령 젊은 날 그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나이들이 대부분 50대 줄에 들었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아마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에 올라앉은 다음에 거의 모든 것이 조작, 조작, 그리고 또 조작입니다.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도 마치 먼 산을 물끄러미 쳐다보듯이 시치미를 저렇게 뚝 뗄 수 있을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5만 가지 증명서를 다 위조해서 자식을 대학에 밀어넣을, 그리고 의대에 밀어넣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 권력관, 정의관, 그리고 선과 악을 바라보는 선악관,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에 아주 자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원희룡 후보와 관련된 건 때문입니다. 그래도 원희룡 후보는 586 운동권 정치인 세대와 만나게 되지만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입니다.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보냈고, 그리고 제주지사를 두 번씩이나 연거푸 지냈습니다. 평소에 언행으로 미뤄볼 때 그래도 사람이 좀 다를 것이다, 586세대에 속하지만 그렇게 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안에서 보여준 그의 작태는 한마디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치울 수 있는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 가운데 속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나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부역하는 것이나 협조하는 것이나 무엇이 그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저는 다를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세에 의존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고, 다른 학과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관한한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또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불완전한 부분도 많았고 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뻔한 거짓말, 그것도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말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갈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한규환 후보와 나눈 1차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주고받은 설전은 그야말로 도저히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원희룡이 주장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왜 묻냐 이야기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걸 왜 묻냐 이야기죠. 이런 말 같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아픈 부분일 것입니다. 거론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원희룡 후보가 답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란 이야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야권의 내부 분열로 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희룡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입니다. 선악관이라든지 정의관 자체가 아예 행편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것이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당연한 요구인데 그것이 야권 소위 분란의 단초가 된다. 이따위 이야기를 원희룡이라는 자가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설전에서 원희룡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합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재 특히 우리 야권의 많은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분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의혹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의혹도 아니고 의심 차원이 아니고 바로 사실 영역으로 들어선 지 오래된 겁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소위 공적인 토론 장소에서 내깔기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은 사실과 믿음을 구분할 수 없는 인간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검표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증거물들은 그의 눈과 그의 가슴과 그의 이성에는 믿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물로 가짜 투표지나 위조 투표지를 우리가 봤고 대법관들을 중심으로서 가짜 투표지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배춘희 투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슨 학력고사를 수석으로 하고 그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한 친구가 사실과 믿음을 구분조차 할 수 없는가.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저런 친구가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두 번이나 제주지사를 지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나쁜 XX다. 정말 나쁜 X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내갈기고 있는가. 그냥 침묵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부정선거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권력을 훔쳐갔는데 그것이 의혹의 검증 차원이고 그것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황 후보의 부정선거 제기는 잘못된 것이다. 정말 XX 같은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묻죠.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이면에 동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희룡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결국 목표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에 들어야 되고 여권 지지자들 눈에 들어서 소위 야당의 4강 진출 2차 컷오프에서 통과하는 것이 원희룡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 황교안 후보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를 구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태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인물인 바로 원희룡일 것입니다. 하태경보다는 원희룡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선관위 입장에서는 편하고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원희룡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하태경이 대신에 저를 선관위에서 간택하셔서 부디 4강에 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 완전히 쇼쇼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권이 거의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결정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의 조작으로 저는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정을 위해 가지고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다 그게 쇼쇼쇼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결정은 이렇게 통보될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경선의 승자는 누구누구누구누구일 것이다. 그 누구누구누구누구의 내 자리 가운데 저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 바로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믿음의 영역이니 의혹의 차원으로 그냥 몰고 간 바로 원희룡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국민의 힘을 두고 국민의 짐이라고 부릅니다. 또 혹자는 국민의 힘을 두고 여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 부정선거 자행 세력과 힘을 합쳐서 한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동자는 아니지만 방조자 내지 부역자 내지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런 부역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우뚝 서는 기회가 바로 국민의힘의 1차 토론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동안 KBS는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4강 가운데 한 사람으로 원희룡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관위가 조작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띄워지고 그것이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누구를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조작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수족처럼 관변 언론기관들이 대대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을 수족처럼 야당이 움직이고 야당 후보들이 침묵하고 원희룡과 같은 자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대들이 어렵게 이룬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런 소위 역사에 준엄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유인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노예로 아니면 종으로 살든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선거철마다 쇼 무대에 동원된 관중처럼 국민들이 살 것인지 아니면 국민 각자가 권력교체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사회에 살 것인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정말 질 나쁜 친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